여러분은 꿈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것 같으신가요? 여기 일본에서 화제가 된 만화책이 있습니다. 1999년 7월 일본에서 출간된 내가 본 미래라는 책입니다. 타츠키 료가 집필한 책으로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작가의 꿈 내용으로 만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는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당시 만화계에서는 액션이나 스포츠, 판타지 등 긴장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단순히 꿈에서 본 미래라는 설정은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타츠키 류 역시도 이 작품을 끝으로 은퇴를 하며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면당하고 절판되었던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이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순히 작가의 꿈 이야기로 만화를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적중률 100%의 예언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표지에서부터 상당히 의미심장한 날짜를 말하고 있는데요. 표지에 그려진 메모 에는 대참사는 2011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실제 2011년 3월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표지에 나온 대참사 2011년 3월이라는 말은 동일본 대지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무려 1999년도에 출판된 책이 12년 뒤에 일어날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5년 순정 만화가로 데뷔한 타츠키 료. 그녀는 만화가를 시작할 무렵부터 주변에 일어날 일들을 꿈에서 종종 꾸게 되었고 꽤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꿈들이 만화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머리맡에 꿈일기라는 노트를 두고 잤고 꿈을 꾸며 그 꿈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꿈일기의 내용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책 내가 본 미래라는 겁니다. 이 책은 165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걸쳐 무려 15개의 예언을 담고 있는데 그 15개의 예언 중 동일본 대지진을 포함한 13개가 정확히 적중하게 되죠.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남은 2개는 앞으로의 일어날 미래라는 말이 퍼지게 됩니다. 남은 2개의 예언은 바로 후지산 대폭발과 일본에 몰려올 메가쓰나미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에 민감한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까지 예측한 책, 이 속에서 또 다른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말에 이 책은 급격하게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책에 나와있는 예지몽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일본의 각 방송국에서도 이 만화책을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화책은 1999년 이후 절판됐기 때문에 공식 루트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몇백만원으로 판매가 되어 있었죠. 200만원 정도를 주고 책을 산 사람도 있었고 방송사에서 책을 구해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만화책을 구한 사람들이 각종 미디어에 정보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만화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 인기에 힘입어 완전판이라는 이름으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책 속의 예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1976년 11월 24일 작가는 꿈에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성 질병으로 숨을 거뒀다 라는 TV 뉴스를 친구와 함께 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5년 후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는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1986년 11월 28일에 그가 사망하고 그의 삶이 영화화된다는 것에 꿈을 통해 보았다고 했는데 15년 후인 2018년 11월에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가 담긴 보헤미안 랩소디가 일본에 개봉됩니다. 1982년 4월 25일에 꿈에서는 젊은 인기 락가수가 요절하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1992년 4월 25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유명 싱어송라이터 오자키 유타카가 26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 비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꿈속에서 보게 되는데 5년 후인 1997년 8월 31일 웨일스 공작 부인 다이애나 비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1995년 1월 2일 작가는 꿈에서 갈라진 대지의 영상과 문자를 보았는데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 효고현 남부 지진이 발생하며 고베시와 주변 지역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놀랍긴 하지만 누구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예언들은 만화책이 출간된 1999년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에서도 나왔던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예언은 어떨까요? 1996년 3월 11일 작가는 대참사는 2011년 3월 동일본 어딘가라는 문자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닫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표지에 나온 한쪽 눈을 가리고 우는 모습은 바로 그 꿈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죠. 작가가 그 꿈을 꾸고 정확히 15년 후인 2011년 3월 11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언은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었죠. 특히 동일본이라는 위치까지 정확히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1999년 이전의 이야기들도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판이라는 이름으로 재출간된 책에는 초판에는 없었던 새로운 예언이 적혀 있었는데요. 진짜 대재앙은 2025년 7월에 온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타츠키 료, 그녀는 2000년경 은퇴를 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그 어떤 곳에서도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녀가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것이 관심이 쏠렸을 때도 인터뷰나 출판사의 재출간 요청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재출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예언까지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타츠키 류의 새로운 예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1996년 7월에 한번, 2021년 7월에 또 한번 꿈에서 거대한 쓰나미를 보았습니다. 예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꿈을 꾼 뒤에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2025년 7월 5일 오전,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 화산이 분화하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로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열도에서 3분의 1을 집어삼켜버릴 것입니다. 22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돌아온 타츠키 류의 말은 충격 그 자체인데요. 그녀가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주변 국가를 덮칠 메가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당시 꿈 내용이 기록된 꿈일기와 재난 상황을 표시한 지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새롭게 추가된 예언을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은 그녀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현이 안 된 두 개의 예지몽도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맞추어 본다면 꿈을 꿨던 연도의 5배수인 2026년, 2031년 실행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2025년 7월 메가 쓰나미를 겪고 1년 후인 2026년 6월에서 9월 사이 가나가와현의 쓰나미와 8월 후지산 대폭발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본의 미래는 암흑 그 자체일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가 2026년을 끝으로 사라질지도 모르죠. 그녀는 새로운 예언을 추가하고 완전판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재출간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의 예지몽들은 1999년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슴에 현실로 와닿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도 결과는 같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언을 추가한 것은 그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 경고를 보고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재난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을 테니까요. 타츠키 류의 예언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현실화됐다는 점을 토대로 남은 두 개의 예언과 2025년의 예언도 실제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지몽을 통해 자신이 죽는 날까지 알게 되었다고 밝힌 타츠키 류. 과연 그녀의 예언을 어쩌다 우연하게 맞게 된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예지를 받게 된 예지몽일까요? 과연 2025년에 일본의 메가 쓰나미가 덮쳐올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녀는 새로운 예언을 하게 될까요? 예지몽을 꾸는 작가가 그린 적중률 100%의 예언서, 내가 본 미래의 미스테리 편의 여우였습니다.